거대한 폭발음에 이어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29일 이스라엘군이 예멘의 후데이다 등 후티 반군 근거지를 공습했습니다. 1700km에 달하는 먼 거리인데 공중 급유기까지 동원해 전투기 수십 대를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헤즈볼라를 겨냥해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도심을 처음으로 폭격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지도부 3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에 이어 저항의 축 수장인 이란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군의 연쇄 공습 작전명은 새로운 질서. 압도적인 화력과 승리를 바탕으로 이참에 중동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란 수뇌부 사이에선 참전과 자제 사이에서 연일 격론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응 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파탄나면서 체제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자제하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저항의 축이 와해되는 진퇴 양난의 궁지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헤즈볼라를 전면 지원하겠다면서도 저항군의 운전대는 헤즈볼라가 잡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은 네타냐후가 던진 미끼를 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연이은 작전 성공으로 네타냐후는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인데 이란을 끌어들이려는 도발은 갈수록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